윤희 지금 너... 이게 뭐야? 이렇게 했고 어떻게 학교 가란 말이야? 안녕, 헬로, 음이윤희의 음이 윤희예요. 오늘은 저희가 개학식 날 입을 옷을 서로에게 골라줄 거예요. 근데 너 옷 잘 고를 수 있어? 너 패션에 패자도 모르잖아. 하? 언니 패션에 패자도 모르잖아. 야, 너 말따라기 있어? 나 앵무새지? 너 앵무새지? 진짜 앵무새인가 봐. 진짜 앵무새인가 봐. 음이 윤이 내일이면 계약인 거 알아요? 네, 너무 좋아요. 엄마, 근데 우리 내일 계약식인데 뭐 입고 가? 그러게, 뭐 예쁜 옷 입어야 되지 않을까? 샌드박스 옷 입을 수가 아, 엘먹스 샌드박스 크리에이터. 그거 입고 가면 되겠네.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엄마 발음 너무 구렸어? 아우, 샌드박스. 그럼 우리 내일 입고 가러 미리 코디해볼까? 그래. 근데 자기 거 코디하면 약간 심심하지? 우리 서로가 해줄까? 완전 좋은 생각이야. 서로 입을 옷을 골라주는 거야. 은미는 어떤 옷 입고 가고 싶어? 나는 치마같이 아주 예쁜 옷. 아이, 깨끼. 아, 진짜. 윤희는 어떤 옷 입고 가고 싶어? 나는 청바지에다 그냥 이런 옷. 어, 청바지에 티가 제일 편해, 그치? 그럼 서로 옷을 한번 코디해줘 볼까? 네, 좋아요. 이상한 거 고르면 안 돼. 그럼 옷 고르러 가볼까? 가자. 닭고고. 닭꼬치 먹고 싶어. 야. 일단 윤희가 청바지를 입고 싶다고 하니까 청바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청바지가 반바지는 아직 이르네. 반바지 입을 거면 스타킹 신어야 돼. 저는 스타킹 신기 싫어요. 윤희는 스타킹 신는 거 싫어하지. 아, 진짜 귀찮아. 근데 윤희 옷이 별로 없나 봐. 고를 게 없어. 엄마가 나 안 사줘. 맨날 언니 옷만 사주지. 어, 그리고 나 언니 거 물어봐도 매우. 나는 이렇게 쓰고 언니 새 옷 좋아. 일단 윤희 옷을 한번 골라봤어요. 어떤가요? 한번 볼까요? 따라따라따. 오. 미키마우스. 이렇게 긴 청바지와. 어, 맞아. 윤희가 아까 청바지 입고 싶다 했잖아. 오. 치마나 이제 가디건. 봄봄 느낌 나게 한번 코디해봤어요. 윤희 어떤 거 같아? 언니의 패션 센스? 청바지랑 이 조합은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건 약간 애매한. 이따 입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언니 걸 골라볼게요. 언니가 치마를 입고 싶다 했으니까 치마를 한번 골라볼게요. 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샬랄라한 이 원피스는 어떤가요? 그것도 이쁠 것 같아. 봄봄하다. 근데 티도 입으네? 멜빵 컨셉으로 가고 싶은데. 멜빵이 좋아? 저도 언니 옷을 다 골랐어요. 컨셉은 멜빵 멜빵입니다. 또 멜빵 치마랑 맨투맨 이것도 되게 좋다. 그리고 화사한 꿀벌티랑 멜빵 바지. 그 다음은 윤희. 아,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웃긴 거 하나 더 해볼까? 그래, 좋아. Yes. 웃긴 거 어떤 스타일이 웃길까? 어, 약간 섹시? 야, 너 섹시 좀. 저희가 옷을 다 골랐습니다. 일단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짜자잔. 일단 너무 귀여워. 어, 윤아. 이거 셔츠는 안에 넣어야 더 예쁘지 있는 거야. 언니는 정말 잔소리쟁이. 넌 패션에 패자도 모르지? 언니는 패션에 패자, 자자 다 모르잖아. 응? 다음 옷으로 갈고 와볼게요. 변신! 야! 와우. 언니는 멜빵 바지 컨셉인데요. 심하잖아요. 멜빵 치마 컨셉이에요. 이 컨셉은 뭔가 봄의 소녀 같은. 러블리 러블리? 네. 멜빵 빠졌다. 동글동글한 패션.
여러분들이 보기엔 누가 더 옷을 잘 골랐나요? 당연히 나. 응? 저죠. 댓글에 윤이라고 써주세요. 아니요, 음이요. 윤이, 음이. 이번에는 재미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와볼게요. 야, 저 어때요? 윤이 지금 이게 뭐야? 나 아주 섹시하지? 섹시하다. 이 컨셉은 누구 바로 학교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가방이랑 옷 다 던지고 던지고 언제든지 잘 수 있는 컨셉입니다. 아, 좋아. 이 컨셉은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룩 같은데 엄마는 이렇게 안 입을래? 안녕하세요. 이거 내가 언제 그랬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이렇게 입고 학교 가게 할까? 안녕은 진다. 아니야. 이렇게 입고 어떻게 학교 가란 말이야? 하와이 옷, 탱고 잘 추는 사람 컨셉. 학교에서 자주 안 말라 컨셉. 윤희 오늘 옷 골라주겠는데 어땠어? 마지막에 잠옷이 나와가지고 나 진짜 당황해. 은희는 어땠어? 윤희가 골라준 옷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는 좀 별로였지만 세 번째인가 한 번, 첫 번째인가 못 고르겠어. 너 세 번째 입은 옷도 입고 학교를 갈 수 있단 말이야?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긴 들었어. 헐. 과연 저희가 개학식날 어떤 옷을 입을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